진짜 강의 잘하시네. 명강이네, 명강. 안녕하세요, 수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이제 신학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용 컴퓨터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런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주변에 아이 노트북을 고르시는 분들께 어떤 스펙의 사양을 고르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면 너무나 고스펙 사양은 필요가 없고 그냥 아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노트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뭐 좀 아이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 아이의 온라인 수업이나 줌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혜택 쿠폰을 받았거든요. 영상 정보 하단에 특별 쿠폰 코드를 적어줬어요. 구입하실 때 그 쿠폰 코드를 같이 기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노트북 전용 파우치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기간 한정이니까요. 빠르게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아이의 노트북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소개해드릴게요. 아이의 건전한 노트북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소개 먼저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LG 14U30P E316K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제품 외관이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게도 1.45kg으로 가벼워요. 심지어 충전 어댑터도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괜찮겠다, 가볍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화면은 14인치고요. TN LCD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시야각에 있어서 그리고 화질에 있어서 뛰어나진 않아요. 특히나 상하 시야각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함이 들기도 하지만 대신에 TN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전력과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가 있습니다. 화질이 엄청나게 막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인강 들을 때, 온라인 수업 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좌우 포트를 보면 진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USB 2.0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켄싱턴 락이 있어서요. 도난 방지 하실 때 좀 활용하시기에도 괜찮고요. 옆에를 또 다시 보시면 전원 단자, 유선 랜 단자, HDMI 단자, USB 3.2 단자,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구성이 알차서요. 따로 막 허브를 달랑달랑 들고 다니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겠더라고요. 휴대성에서 좀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제품 상단에 보면 웹캠이 있거든요. 요즘 줌 수업 같은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웹캠을 달아서 노트북에 거치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웹캠을 열어봤을 때는 화질이 막 엄청 좋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했을 때 선생님과 대화할 때 이럴 때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키보드는 숫자패드 없이 82키 배열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인텔의 보급형 CPU인 셀러론 N4120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4개의 코어와 4개의 스레드를 탑재한 프로세서예요. 셀러론 N4120이 동영상 감상이나 뭐 간단한 웹서핑 그리고 인터넷 강의 시청용으로 괜찮은 프로세서인데요. 무거운 게임을 돌릴 수 있거나 뭐 복잡한 영상 편집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메모리는 4기가인데요. 만약에 윈도우 창을 여러 개 띄워두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메모리 업그레이드 또한 추천을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분들이 간단한 뭐 온라인 강의나 과제 같은 것들을 하기에는 메모리 4기가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장 용량은 기본 모델 eMMC 64기가예요. 좋은 점은 추가 슬롯이 있어서 SSD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M.2 NVMe SSD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SSD 128기가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39,000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보다 좀 SSD 업그레이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도 SSD 128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윈도우를 켰을 때도 좀 빠르게 느껴지고 체감 성능이 빠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별도의 뭐 설치 이런 거 없이 윈도우 10 프로 에듀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번거롭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따로 비용을 들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 좀 짐작하시기 쉽도록 여러 실행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뭐 게임도 돌려보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용 노트북에 게임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게임조차도 돌아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웹서핑을 좀 돌려보면요. 크롬이나 윈도우 엣지를 10개 이상 창을 열어두고요.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창을 열면 갑자기 멈추거나 버벅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문서 작업 같은 거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인터넷 강의 한쪽에 띄워두고 그리고 문서 작업으로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고요. 게임을 이제 한번 돌려봤을 때의 느낌은 롤을 돌려봤거든요. 이게 화면이 완전 막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이 돌아가는 수준이었고요. 제품 하단에 조금의 발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을 돌려보기도 했는데 다량의 사진이 막 들어갔을 때는 좀 버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과제 정도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수준이었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도 수식이 막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돌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포토샵도 레이어를 막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늘려갈수록 이게 막 버벅일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돌렸을 때는 포토샵도 그냥 어느 정도 작업은 되겠더라고요. 아이가 가볍게 뭐 포토샵 배우고 싶어서 하는 수준?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장점이라는 게 LG 컨트롤 센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터치패드를 사용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 화면도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 리더 모드가 있어서 문서 볼 때 눈이 덜 아프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화면 같은 거 볼 때 쨍하게 밝은 그런 화면이 아니라 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S가 정말 좋지 않아요. LG의 서비스 센터가 171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바로 이제 AS나 뭐 수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노트북 안에서도 수리 신청이나 이 제품의 문제를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LG 챗봇이라고 있어요. LG 챗봇에 들어가서 LG 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장 서비스 예약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찾기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AS가 간편하다, 고장 났을 때 대처가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통해서 아이의 그 노트북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웹서핑이 정말 다량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 쓰면 교육적인 정보가 참 많기도 하지만 유해 콘텐츠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가 어릴 때는 제어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더니 간편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들어가 주십니다. 거기 하단을 쭉 내려보면 가족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가족에 나와 그리고 나의 구성원들의 목록이 있는데요. 나의 계정과 그리고 자녀의 계정을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녀의 계정에 들어가 주시는 거죠. 화면 시간이나 그리고 콘텐츠 필터 같은 것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시간에 들어가 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몇 시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이제 만약에 하루에 시간을 2시간을 해놨다라고 하면 15분 전에 또 알림이 오더라고요. 15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아이의 노트북 활용 시간을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아이한테 노트북 활용을 많이 풀어놨을 때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콘텐츠 필터가 있는데요. 여기 필터 설정에 부적절한 웹사이트 및 검색 필터링 이거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용된 웹사이트만 허용 이걸 또 켜주시면 그 밑에 허용된 웹사이트를 적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강의나 중수업에 하는 그런 사이트만 딱 적어주시면 그것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이제 켜봤을 때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 밑에 개요에 들어가 주시면 여기 연령 필터라는 게 있어요. 내 아이가 만약에 10살이다 라고 하면 연령을 10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이나 뭐 게임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때 10살 아래로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만약에 아이가 사용하다가 좀 권한을 엄마한테 요청하면 또 엄마한테 그게 권한 요청이 와서 풀어줄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두시면 컴퓨터를 아무리 지워진다고 한들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명확하다 보니까 좀 안전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싫어하겠지만 네, 오늘은 교육용 컴퓨터로 추천드리고 싶은 LG14U30P2316K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불어 아이의 노트북을 조금 더 제어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이 방법과 그리고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내년 한 해도 좀 아이와 함께 좀 건전한 노트북 활용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제가 아이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도 이런 악플이 종종 달리곤 했었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